반갑습니다. 칼만 나는 팀입니다. 자, 어제 가게를 쉬고 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어저께 아, 물건을 하러 가서 너무 욕심부린다고 이 일산 양식방어랑 이 잡어를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어항에다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올해는 왜 방어가 안 죽냐 또 이래 했는데 결국 이렇게 또 한 마리 죽으면서 사단이 나네요. 이렇게 이게 한 6kg 되는데 요거 한 마리 죽으면 이제 한 12만원, 13만원 또 날아가는 거죠. 또 요런 죽은 걸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어저께 어항에 넣으면서 조금 이제 여러 마리 넣으면서 퍼덕거리면서 야들이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봅니다. 좀 빳빳하게 굳은 게 죽은 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아, 요 녀석을 가보자. 한번 저 가성비 노즐 장비로 우리가 선어를 볼 때 참 이 선어는 이제 일반 어시장 같은 데서 많이 구하실 수 있죠. 일반 분들이. 그러면 이 선어를 피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노즐 장비로. 제가 이제 조금 죽은 지 얼마 안 된 선어는 예전에 해보니까 피가 빠지더라고요. 빠지는 대신에 이 살에도 물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 녀석은 조금 죽은 지 조금 된 것 같은데 어제 넣어서 바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녀석 한번 피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거 노즐 장비로 피가 빠지는지 제 생각에는 피가 안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이 왜 피가 이 이제 죽으면 바로 피가 안에서 굳죠. 응고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이 혈관에도 피가 벌써 응고가 되어 있네요. 깊게 잡아 넣어서. 와, 이 피가 빠지면 대박인데, 피가 빠지더라도 살에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번에 이제 댓글에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죽은 지 한 두세 시간 된 녀석을 피가 빠지는지. 이제 정배에서 응고된 피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응고된 피입니다. 응고된 피가 나오긴 나옵니다. 이제 거의 수압으로 강제로 밀어 넣으니까 정밀에서 계속 피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왜 안 좋냐면 이 살 속에 모든 혈관에 이제 피가 응고된 곳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혈관이 터지겠죠. 터지면서 이제 살에도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 이게 그래도 빠지긴 빠지네요. 정맥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 뱃살 쪽에서도 이제 피가 지금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피 색깔이 굉장히 안 좋죠. 아, 참, 어차피 먹을 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막 강제적으로 한번 피를 빼보겠습니다. 이런 방어 같은, 대방어같이 이런 종류는 선어를 사서 드시는 건 별로 좀 이 방어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 나와봐라. 얼만큼 빠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도 와, 이 정도 응고됐다는 거는 죽은 지 좀 된 건데도 이 응고된 피를 밀어내네요. 지금 완전 강제로 밀어내는 겁니다, 강제로. 강제로 밀어내서 열심히 정맥에서 이제 뭐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안에 피는 많을 겁니다. 응고된 게. 요 군데군데 뱃살에도 이제 요 굳은 피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도 노즐로 쏘면 더 강한 수압으로 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그러면 이제 뭐 더 강하게 밀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아마 수도 노즐로 쏘면 안에 혈관이 진짜 완전히 이렇게 팽창돼서 제가 한 2년 재작년인가 한번 해봤는데 이 살 안에 살이 다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안에 이제 그게 터진 혈관 쪽에서 이제 물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아예 그냥 폐 자체를 그냥 필렛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지 싶습니다. 조금 뭐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빳빳하게 안 굳은 녀석이면 선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이제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뭐 그래도 뭐 버릴 공이니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집에 사냥개들도 이 방어를 먹게 생겼네요. 또 이 방어가 죽어서. 이제 결론은 죽은 지 오래된 고기는 노즐 작업을 해도 지금 피가 이래 안 빠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진 거죠. 빠졌지만 이 살 속으로도 물이 지금 이 살 속에 지금 물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선어를 안 드시 선어를 우리가 구입하실 때 피를 어느 정도 이제 딱 잡고 나서 선어 상태가 그나마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녀석들을 구입하셔갖고 뭐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선어도 이제 그 상태를 잘 보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데는 이제 딱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이제 물이 먹은 겁니다. 제가 이제 죽은 고기를 노즐을 쏘아보니까 요 부분, 요런 부분에서 이제 다 혈관이 터져서 이 살에 완전 물이 엉망이 되더라고요. 살 자체가. 하, 이렇게 막 또 비싼 고기 한 마리 죽은 김에 한번 노즐도 쏘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